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. 죄송합니다, 아버님. 아빠, 내 말도 좀 들어봐. 내 말도 좀 들어보라니까. 샛별이 소린의 집에 있어. 가서 데려와.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야?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?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. 다? 그래, 다. 내가 오빠랑 소리 남매 아닌 거 알고도 숨겼다는 것도 말했어? 아. 그럼 소리가 오빠에 임신했는데 그걸 알고도 숨겼다는 것도 말했어? 그래,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, 다! 그러니까 이제 감출 생각하지 마. 샛별이 데려올게. 가지마!